송이가트 미술TV 오늘의 미술 앤디 워홀 따라하기. 앤디 워홀의 작품과 생애를 알아보고 앤디 워홀의 팝아트 작품을 투명 필름을 이용해 재현해보아요. 팝아트는 광고, 만화, 유명인의 사진, 상품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주제나 재료로 삼으며 전통적인 예술의 개념을 깨뜨린 미술이에요. 앤디 워홀은 이러한 팝아트의 선구자였어요. 수풋깡통, 달러지폐 등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공장에서 상품을 대량 생산하듯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소수만 즐기는 고급 문화였던 미술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했어요. 투명 OHP 필름, 명화, 도화지, 색지, 흰색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 연필, 유성펜, 윈도우 마카, 가위, 투명 테이프, 풀, 붓, 물통을 준비해주세요. 시작해볼까? 명화 위에 투명 필름을 얹고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요. 유성펜으로 명화를 본떠 그려요. 투명 필름을 명화에서 떼어내 뒤집어 놓아요. 아크릴 물감으로 회색, 노란색, 흰색 두 분을 채색해보아요. 흰색 아크릴 물감에 수채화 물감을 섞어 사용할 수 있어요. 세밀한 부분은 윈도우 마카를 사용하면 편리해요. 붓으로만 칠해도 괜찮아요. 마르고 나면 한 번씩 더 채색해요. 명화를 오린 다음 다양한 색지에 본떠 오려요. 색지 뒷면에 풀 칠해요. 색지에 풀이 묻지 않은 면이 투명 필름에 맞닿게 하여 포개요. 투명 필름을 도화지 위에 꼭 맞게 얹어요. 손바닥으로 문질러 색지가 달라붙게 해요. 색상을 바꾸어가며 다른 느낌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요. 완성!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